쉽게 배우는 중국어 음운학, 김태경 선생님이 지었습니다. 자, 그래서 바람, 상고시대, 뭐 이렇게 나옵니다. 석명, 지금의 산서 지역 사람들은 풍을 방암으로 읽었다. 방암, 바암, 바람, 바람, 바람입니다. 바람, 금, 산서. 자,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. 강상원 박사님 책에 보면은 이 풍을 갖다 바람이라고 되어 있거든요. 산스크리트어로 바람이, 바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. 자, 강상원 박사님 책입니다. 자, 윈드, 바하람, 바하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자, 그래서 이 김설애 선생님 유튜브에 보면은 김설애, 예, 구독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픽으로 잘 만들어 놨습니다. 지금 산서 지역에 지금, 자, 요하 문명, 환국, 신시 배달국, 단군 조선 범입니다, 이게. 예, 이쪽 사람들이 이렇게 살았습니다. 우리 저 동이족 사람들이. 자, 산서. 똑같지 않습니까? 지금 산서 사람들이 지금, 예, 중국어 음운학에 지금 바람을 갖다, 방암, 방암, 방암. 람 이렇게 발음을 하고 여기 살았던 거예요. 쭉 띠를 형성을 하면서 이게 이런 증거 자료입니다. 동이족이 한자를 뭐 만들었다. 그럼 만들 그 증거 자료가 많아야 되는데 이런 걸안 한다는 거죠. 이게 증거 자료입니다. 아주 잘그 그래픽으로 잘 만들어 놓으셨습니다. 바람, 방암 같은 겁니다. 이게